선보였었는데 인벤드 2015에서는 고객들의 요구에서 T-Spline이라는 유기적인 오브젝트를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갔습니다. 제가 간단하게 조이스틱을 하나 만들어 볼 텐데요. 조이스틱은 뭐 기존의 인벤터 기능으로도 충분히 구현이 가능했습니다만 굉장히 쉽지는 않았습니다. 여러 스텝을 거쳤어야 되죠. 지금 인벤터에 들어온 기능들은 어떤 그 유기적인 그 오가닉 쉐이프라고 하는데 인벤터가 아닌 그 퓨전 360이라는 기능에 쭉 들어있었습니다. 그런 기능들이 이번에 인벤터에 탑재가 되면서 그간에 하지 못했던 어떤 그 유기적인 설계 기법이 인벤터의 기존 기법과 함께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내용들 아주 자유롭게 표현이 가능하게 되어졌습니다. 예, 또 이 시연을 잡으니까 몇 가지 더 하고 싶네요. 잠깐 보시면 조이스틱 좀 날렵하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내용들을 기존에 물론 할 수도 있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편안하게 결과를 보면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지금 2000년대에 구현이 되어져 있습니다. 좀 늘려볼까요? 이런 식으로 좀 늘려보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왔습니다. 이게 바로 프리폼 디자인 기법이고요. 기존의 인벤터의 파라메트릭 디자인 기법과 함께 새로운 디자인 기법으로 들어왔습니다.